반갑습니다. 2월 22일 운영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 또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매매는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까 저 이제 밥 먹으러 나갈 때두 종목을 우선 네이버 카페에 올렸었는데요. 그 헬스케어하고 스마트폰 라이프 이두 종목은 좀 힘이 없이 하향해서 쭉 이렇게 좀 슈팅이 안 났더라고요. 보니까 헬스케어는 뭐 금액 자체가 아까도 뭐한 천만 원대 미만이었는데 이건 금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저기 11시 반 그때 좀 보셔야 되고 스마트폰 라이프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통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거기 장전 포인트가 있었거든요. 그쪽에서 밀리면 하면 돼서 여기 근데 큰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메리트는 없었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방금 이제 매매한 거는 가드포스 방금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요. 가드포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이제 떼놨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에 이제 들어가는 자리에서 방금 이제 매매해가지고 이쪽 구간을 매매를 했고요. 방금 이쪽 매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임페리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영역 여기에서는 이제 장전에 어떤 전열의 어떤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쪽을 좀 지켜봤었고요. 그 다음에 디지털 월드 같은 경우 디지털 월드는 이 세력선에서 제가 좀 매매를 짧게 진행을 했고요. 이때 아까 109.58 여기 있죠. 저는 이 구간에서 좀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거는 포인트는 이쪽 매매. 그 다음에 또좀 이따 좀 돌아 올라가겠네요. 여기서 좀 치고 올라가겠죠. 8%나 13% 정도. 그 정도로 조금은 좀칠것 같은데. 오래 끌고 가면은 또 돌아가겠지만 어쨌든 좀 안정권으로 빼기. 많이 안 끊네. 좀 짧게 먹고 나와야겠네. 4, 5% 정도. 그냥 짧게. 더 내리면은 좀 보고 해야 되고, 짧게 좀 해야 될것 같고.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.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, 기법.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의 힘. 그다음에 시간대.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, 미국장에서 크게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다 수익으로 빠지 않습니다. 이게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안돼 있으면은 몰라도 그런 게좀 자기가 습관화 돼 있으면은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. 그때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직 좀 힘이 강하네요. 이것도 어쨌든 한 포인트로 이제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정 수익이 나오면 그날 매매를 마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이런 쪽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포인트 여기도 뭐 확인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긴 좀 애매한 종목이 없고요. 이런 거는 좀 복불복으로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힘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갔던 거였고 오큐젠 같은 경우도 뭐 하려면 뭐 이렇게 짧은 구간이 있었죠. 세력선에서 뭐 하면 3, 4% 이렇게 크진 않지만 스마트포 라이프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잡을 때는 좀 어쨌든 장전에서 돌아나가는 영역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더라도 참고 다시 복귀할 때 그때 좀 만회를 하셔야 됐고 이거는 시간이 좀저좀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그 전날 또뭐 올라갔던 것들 한번 볼까요? 그 전날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간종해야 될 종목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뭐 몇십 분 뒤에 그냥 바로 또 슈팅 나오더라고요.
이참이 제가 말을 해서 올리는 건지 제 말하고 나서 이게 돈들이서 올리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슈팅이 나왔었고요. 세튼 걸리는 것들은 신규 종목이라서 좀 형태는 알수 없는 거였고 지금 뒤에 이제 뭐뭘 매매해야 되느냐?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윗단에서 어쨌든 한번 트라이해서 조금 이제 뭐 먹고 이 부분에서는 이게 참 지금 좀 애매하네요. 여기서 한번 약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.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갈 땐 지지거든요. 이런 데는 약간 폭불복입니다. 이런 데 자기가 손실 감안하고 좀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.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. 최소 여기까지 해서 끌고 가는 거. 이 부분은 한 번, 두 번, 세 번에서 뚫어주면은 끌고 가는 거고 못 뚫으면 다시 세력선이나 밑단에 뚫어 나갈 때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셔야 되고 여기는 이미 한번 돌렸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렇게 뭐 딱딱 그 시간대에 집중해가지고 올라가는 영역대에서의 그 흐름을 보면서 저는 계속 매매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이제 보는 어떤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. 그래야 좀 자꾸 보고 해야 경험이 쌓이면서 적재적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여기까지도 간단하게 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